시민이 언론에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우윤혜고요. 지난주에 아프셔가지고 네, 대타를 정진희 교수님을 보내셨더라고요. 대타가 정도가 아니시죠. 땜빵 땜빵으로 네. 오셨어요. 정진희 교수님께서. 아, 갑자기 톤이 달라지셨다. 네. 아, 그분이 네. 이제 사실 되게 찬란한 아우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나와도 되나. 아, 당연하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기는 나으신 거죠? 감기도 났고요. 네. 좀 이제 코가 안 좋았었는데 그까지 다 나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방송을 못해도 핑계거리가 없어졌는데. 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네. 잘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TBS 송지연 지부장님께서는 내부 상황이 부득이하게 좀 있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셨고 대신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촉되신 지 6시간도 안 지난 아주 따끈따끈한 분입니다. 김유진 전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방송 전엔 좀 밝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이 어두워지시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니까. 아, 네. 너무 가벼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MBC부터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KBS 본부 비상대책위원장 강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YTN 지부장 고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진 위원님까지 오늘 이제 네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한 주 동안에도 역시나 언론에서는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큰 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KBS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서 다녀오셨다고. 예. 뭐 사고 치신 거 아니죠? 제가 뭐 워낙 지금 경찰서 고소고발이 너무나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오늘은 영등포 경찰서 집중 수사팀에 이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네. 내용은요. 저희가 그 더 라이브, 그다음 주진우, 그다음 최강경련 같은 네.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너무나 폭력적으로 그때 벌어졌던 프로그램 폐지와 하차 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법 위반으로 네. 박민 사장,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그리고 성명의 불상자 여기에 뭔가 위력을 미쳤을 만한 누군가 네. 그렇게 고발을 했고요. 네. 그 고발인 조사를 이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뭐 고발인 조사 같은 거 없이도 뭐 될 줄 알았나 봐요. 회사 측은. 그래서 오늘 제가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 좀 엄청나게 좀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경찰이 좀 성실하게 조사를 하던가요? 네. 그 오히려 이제 추가 자료 조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얘기 들으면서는 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더 제출을 해달라. 네. 뭐 조사는 잘 마쳤습니다. 네. 광채님께서 최강 경영이 아니라 최경영의 최강 시사다.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내 자로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최강 경영 함축한 것도 능력이야. 네, 감사합니다, 지적. 자, 그리고 KBS와 또 관련해서 사실 이제 기자가 기사를 보도할 때 이 프로세스라는 게 있다면서요. 데스킹 과정이 있죠. 네, 그런데 이 데스킹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KBS는 데스킹 과정이 조금 아주 심플해져. 지금 예, 네, 그 이게 뭐 사실 이번 주 이제 이성균 배우 중국과 관련한 보도로 이제 KBS가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됐죠. 네. 내부에 이제 그 뭐 어떤 취재 기자를 뭐 이렇게 모두 다 책임을 미루는 것보다는 저는 좀 이런 식의 접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KBS의 취재 기자가 이제 발제를 하고 어떤 소스를 잘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데스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게이트키핑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도에 이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무너져 있다. 네. 비단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윤벼 청각 네. 원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부장급의 기자가 그냥 발제하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발제부터였던 내부에서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모든 웬만한 신문사 같은 경우도 취재기자 바이라인뿐만 아니라 네. 그 데스킹의 그 에디팅도 이 저기 실명제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KBS 특히 공영방송에서 저는 이런 것들은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기자 한 명이 지어야 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그 프로세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같이 좀 네.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KBS가 방민의 KBS, 방민 이후로 정말 망가지고 있는 KBS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내부의 데스킹 과정들이 이렇게 사실은 직무 유기 차원 수준에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의 뉴스가 나왔을 때 되게 시민들이 납득이 못 하기 힘든 보도들, 이번에 사실 이성균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공분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게 데스킹에서 걸러져야 되는 것들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그걸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시민과 KBS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어떠한 상황들이 저는 제일 우려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부적인 어떠한 문제점들이 자주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가장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가. 아직도 맨날 꿈꾸면 네. 방송사고 나는 꿈 엄청 많이 꾸거든요. 방송 시간에 프로그램 그 편집을 마치지 못해서 네. 그래서 뛰어서 센터 뛰어가고 막 이런 일 꿈꾸는데 이제 취재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큐시트에 그날 뉴스들이 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이제 초고를 쓰고 이제 데스크가 데스킹을 하고 아마 부장이 출고하는 그런 시스템들일 텐데 그렇게 가면 막판에 저항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돼. 시간상 여기서 이걸 갖고 싸우면 방송이 이제 펑크가 나는 네. 그런 일들도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데스킹 과정까지도 되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걸 갖고 제대로 좀 기사들이 봐줘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도 이제 방송에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사전에 좀 바로잡히기가 좀 어려운 좀 구조적인 문제점도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TBS 관련된 뉴스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TBS 오늘 우리 지부장님께서 네. 못 나오셨는데요. 지금 TBS가 거의 민영화 직전 단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계셨던 분들을 거의 희망퇴직 112명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네. 이후에 플랜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가 하거나 회사를 그냥 이렇게 처분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송 지부장님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신 상태고 이게 TBS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 정권이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없어되거나 민영화 대상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YTN 브리핑 해주시죠. 네, 그 지금 방통위가 그 매각을 보류했잖아요. 그런데 재개하기 위해서 그 매각 심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뭐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자료 요청 같은 거 하고 네. 그래서 YTN 같은 경우는 계속 이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C.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하여튼 지난주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판결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제12 민사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이른바 그 발언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신청한 정정 보도 청구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실 소송 과정에서 실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음성 감정을 한다고 해도 명확히 판독 불가라고 나왔고 네. 당사자들도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도 뭐 이전에 뭐 날리면 얘기하고 그랬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실제 발언이 이겁니다라고 특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MBC 보도 허비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이제 정정 보도문에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실제 판결문 곳곳에도 실제 발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막상 정정 보도는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네. 많이 논란이 됐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즉각 항소를 했고 저희 노동조합도 아니 정답이 없는 오답이 가능하냐 네. 정답이 있어요 이거 아니다 오답이 있는데 정답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MBC 보도를 그냥 오답이라고 할 수 있나 네. 그래서 상당히 권력의 기운 판결이다 이런 성명을 내고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나갔을 때 미국 언론에서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나요? 한국의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아마 대부분 보도를 나갔죠. 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네. 바이든이 경로했다던가 서운했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까? 의식까지 그때 못 챙겨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할 건 아니고 아. 이게 바이든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과 바이든이 없으면 뭐 트럼프는 괜찮아요? 트럼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네. 되게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 네. 더 이렇게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발언 장소, 시간, 배경 이러한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MC 뭐 틀렸다 이런 거죠. 이게 정말 납득하기 힘든 말인데요. 말도 안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그분이 대통령께서 그런 공개에서 네. 외교 장관도 그렇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MC는 틀렸어. 이게 판결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것인데요. 상당히 납득하기 너무 힘들다. 네. 그 부분이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맥락이 말할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뉴스 밸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뉴스가 된 이유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뉴스를 잡은 것인데 네. 이게 판결문에는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정정보도 청구를 하게 되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청구한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교부가 MBC보다 뭐가 틀렸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판부는 뭔가 과학적 사실에 대한 판결, 뭐 광우병 관련 판결까지 해서 이게 사실 무슨 광우병 수준의 과학적인 이게 오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들었고 들린 대로 그냥 보도한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어떤 판결로 좀 더 복잡한 판결인양 만들어 버리면서 네. 입증 책임을 보도한 쪽도 같이 뭔가 반반씩 져야 된다. 약간 이런 논조로 해가면서 네. 이제 판결이 좀 나온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계속 그날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입장도 내고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물어봤거든요. 그럼 대통령 실제 발언이 뭐냐? 네. 그날도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번 판결에 이번 판결은 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 보도를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했더니 네.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사실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이게 과학적인 게 필요합니까? 논리적인 게 필요합니까? 귀만 들리면 가능한 문제인데 그 모든 게 요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판독 불가라고 얘기한 것도 이분 직업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죠. 어떻게 판독 불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음성 분석이라는 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전문가니까 뭐 법원이 받아들여서 감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어찌 판독 불가인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다 이렇게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다는 게 그 우리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예전에 이제 무슨 저기 좀 형사 사건 일어나는 현장에 네. DNA 같은 것들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지 네. 못해서 네. 그 유죄를 네. 입증하지 네.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네. 우리 기술의 발전과 이게 무슨 기술의 발전까지 필요해요. 분명히 이거 밝혀질 거다. 역사가 아마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이 정도 기술이면 아마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네. 자,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 MBC 이 판결이 미치 언론계의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일단 그 이러한 부분을 입증 책임을 이제 언론인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증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바로 기자 개인한테 가겠죠. 이제 그래서 비판 언론에 대한 위축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 검열이고 위축 보도는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시대가.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관행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증가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 미칠 어떤 영향은 비판 언론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리고 이제 비판 언론들이 이러한 판결과 사법적인 어떤 부당함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이제 비판 언론의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판결과 MBC로 보면은 지금 네. 뭐 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방통심의가 이걸 심의를 하다가 이제 판결 결과를 보겠다고 약간 보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인데 확정 판결도 아니고 이제 대법까지 가야 이제 확정이 되고 그때 정정 보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패소를 하면. 네. 근데 이제 방통심의가 지금 1심 판결만 갖고 중징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방통심의가 중징계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약간 그냥 결론을 안 내리고 지금 계속 뭉개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 결과로 인해서 경찰 수사가 좀 다시 재개돼서 뭔가 MBC에 대한 공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MBC가 처음에 보도할 때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 새끼들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거는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판결문에도 그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XX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는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왜 사과 안 하죠? 그리고 비속어 논란이라고 우리가 했던 건 쪽팔려서였거든요. 그 쪽팔려서도 다 감정이 돼요. 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음성 네. 감정을 통해서도. 근데 대통령실은 이런 거는 싹 빼고 바이든이냐 아니냐만 갖고 MBC 보도가 허위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서 그렇게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문제다. 만약에 대법까지 가가지고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네. 근데 MBC에서 정정 보도 안 하면 받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아마 법원 판결에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이제 만약에 보도를 안 하면 뭐 하루당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강제금이 붙어요. 그럼 그냥 아마 작게 해버리면 안 돼요? 아니 그 뭐 그 형식까지 고지를 해서 뭐 뉴스에서 네.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자괴감. 판결문 앞에 보면은 어떻게 방송을 해라고 네. 이렇게 문구가 딱 정해져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정 법원이 말하면. 얘기한 정정 보도문에 바이든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써 있어서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 채팅 보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의욕을 꺾으면 안 되니까. 자,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윤석열 하수인 류희림의 막장 방심이 대해부입니다. 자, 윤석열 하수인 류희림의 막장 방심인데 6개의 키워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야당 추천 방심위원 강제 해촉, 바로 이제 당사자분께서 지금 출연을 해주셨는데 김유진 방심위원장님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이제 6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 해촉에 대한 심경을 좀 밝혀주시면 어떨지. 그 사실 저는 지난 9월에 이제 유림 위원장이 네. 위원장이 된 이후에 연내를 넘길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에 대해서 이런 그 꼬투리를 잡는 시도들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마 연내를 못 넘길 거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잘리면 받아야겠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미루다가 네.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직원들도 열심히 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그 못하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말에 네. 이제 그 이른바 민원사주 혹은 청부민원 의혹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저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위원 3명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야권 위원이 딱 세 사람이거든요. 여사, 야삼 이렇게 네. 해서 4대3입니다. 근데 저희가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 당시에 안건은 첫 번째가 이른바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한 색출 시도를 일체 중단할 것. 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위원회 내부에
이 민원사주 의혹을 진상규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할 것.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위원들이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고 네, 그래서 위원 모두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위원장의 개인 의혹에 대해서 자꾸 직원들에게 그 뭐 법률적인 어떤 이런 그 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입장의 배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안건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1월 3일에 전체회의가 열릴 계획이었는데 2시간 전에 갑자기 여권의 네 분이 다 일정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안 오면 회의를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무산이 됐고 그때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 이걸 그냥 가시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분들 모셔놓고 오늘 우리는 이러이런 취지로 안건을 제의를 했다. 네.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했어요. 근데 기자분들이 10명 이상이 계시다 보니 제가 이제 편의상 그 제가 만들었던 그 안건 제의서를 이제 나눠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비밀 유지 의무의 위반이다라는 건데 안건 주제를 나눠준 것이 네, 그 안건을 발의한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드렸는데 네.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안건은 원래 그 회의 전에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오늘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다 알고는 계세요. 그래야 뭐 취재를 갈지 말지 판단하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회의가 열려서 그분들이 이제 방청을 하시거든요. 네. 기자들이. 그래서 방청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 저희가 보는 똑같은 이제 회의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기 때문에 회의 자료도 기자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 자료는 결코 뭐 기밀이라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무처에서 만든 최종 회의 자료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제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위원회 공식 문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제 문제를 삼은 거고 또 하나가 회의 진행 방해인데 요거는 이제 조만간 회의록이 그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지난 화요일, 1월 8일 화요일이었는데 네. 그 회의가 유일임 위원장에 대한 청부 민원 의혹이 폭로되고 나서 처음 열리는 그 방송 소위원회였어요. 그리고 2024년 첫 회의였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입장으로 유일임 위원장은 의혹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방송 소위의 위원장을 또 맡고 계세요, 이분이. 그건 뭐예요? 소위 전체 있어요. 회의가 있고 전체 회의는 모든 네.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네. 방송은 방송심의만 하는 곳이에요. 네. 거기는 5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 3, 야 2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위원장이 맞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유일임 위원장은 자기가 직접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소위 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위원장은 이러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해야 마땅한데 방송 심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더군다나 소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심의를 하면 그 심의 결과는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네. 요지의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일임 위원장이 좀 반발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안건이 하필이면 그 의견 진술 안건이었어요. 네. 이 의견 진술이라는 건 뭐냐면 보도의 문제가 심각해서 프로그램의 문제가 심각해서 법정 제재를 해야 되는데 법정 제재 같은 중징계를 하려면 최소한 방어권을 한 번은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방송사에서 제작진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를 법정 제재하려고 하는데 소명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기회를 주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MBC가 또 이제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의견 진술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제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거는 의견 진술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제재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더불어서 사퇴하셔야 할 분이 의견 진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척 사회가 점점 불분명해지네요. 지금 이거 비밀 위반이 아니야. 지금 그랬더니 약간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제가 분노 버튼을 좀 누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은 너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뭐 이부터 해서 이제 막 이제 그 나오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뭐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할 자유까지 그래서 제 발언권을 보장하고 제가 뭐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 수사는 위원장님이 받으셔야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랑설레를 좀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 진행 방해라고 하는 건데 저는 회의 진행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제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장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그 기자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회의를 방해할 생각이 없고 아 그건 이후에 제가 한 말이네요. 위원장이 한 40분쯤 후에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규탄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셔서 제가 그 입장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저는 회의를 방해할 생각이 없고 지금이라도 위원장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면 좋겠다. 나는 성실하게 심의 임할 테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안 들어오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야권위원 한 분께서 이제 욕설을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위원장이 싸우는 과정에 그 광경이 좀 보시면서 참기 힘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버리셨는데 욕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욕설은 분명히 잘못한 거니 회의를 속개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셔야 한다. 이건 뭐 명백하게 잘못된 거니까 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위원장님은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 말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퇴하셔야 할 분이 심의하시면 안 되죠. 이 얘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회의 진행 방해가 돼서 두 가지가 지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면 속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내가 아니라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 약간 방해한 것 같은 느낌. 정회하고 그냥 그걸 끝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뭐 파행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전날 전체 회의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3일날 그분들이 회의 안 들어오셔서 회의가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1월 8일은 정기회의였어요. 정기 전체 회의였는데 그때 안건 3개를 또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유림위원장이 들어오더니 뒤에 3개의 안건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니 비공개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따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논의를 하면 또 공개된 회의에서 해야지 공개할지 말지를 왜 비공개로 논의하냐 그랬더니 이제 여당 위원들만 다 나가셔서 들어오더니 비공개로 하실 분은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손을 드는 거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들어와서는 이 안건 3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으니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4명에게 손을 드니까 다수로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 위원장님은 당신에 대한 안건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데 회피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척 사유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표결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그 논란이 막 크게 일어나니까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회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할 얘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류일임 이분이 김유지 위원님께 해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심위 직원의 내부 평가 봤을 때 긍정 평가가 빵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149명의 류일임 청부 의혹 실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김유진 위원분은 내부 평가가 좀 꽤 높죠. 제일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얼마나 까지셨겠습니까. 그거 아니, 내부 근데... 기밀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 나오기 전이었어요. 아, 이 내부 평가가 나오기 전이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유일임 위원장은 지금 그 제가 이제 저의 그냥 추정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압수수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경찰이. 아, 네. 네. 방심이. 네네네. 네. 그래서 공권력이 개입해서 이 내부 고발자들을 좀 이렇게 제압하는 그 전까지는 어떤 회의에서도 자신의 그 고발사주 의혹을 민원사주 민원사주 의혹을 다루지 못하는 게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그래서 한 번은 회의를 무산시키고 한 번은 정회시키고 나가서 무산시키고 이렇게 계속 할 생각이 아니었나. 그런데 제가 방송 소위에서 당신은 나가야 돼요. 이 얘기를 또 하니까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이제 다른 의원이 욕설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호재를 만난 거죠. 근데 이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거는 다루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 언제까지 적어도 공익제보자가 색출되어서 어떤 공권력이 개입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의 나름의 전술을 짰던 것이 아닌가. 위원님은 절차가 전반적으로 너무 폭력적인 거. 네. 네. 위원님은 지금 이 일을 몇 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임기가 3년인데 지금 6개월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요. 아, 네, 2년 한 넘게. 5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도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민원사주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민원사주는 듣도 못한 거예요? 민원사주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상상을 못 초월한 네. 상상을 초월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왜냐하면 유일임이 아 그렇죠. YTN 출신. 네, YTN이 배출한 네. 빌런이라. 근데 네. 유일임 씨가 사실은 1985년에 KBS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 알고 있었어요. 네. 물론 기자 생활 대부분은 YTN에서 보냈는데 이분이 YTN에서도 유명했어요. 사실 YTN에서 잘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뭐 보도국장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고 계열사를 전전했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분이 다놀드라는 업체에 소속돼 있어요. 네. 뇌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눈을 가리고 무슨 색인지 맞출 수도 있어요. 뇌호흡을 열심히 하면 네. 어쨌든 그런 종류의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소속돼 있고 부인은 또 거기서 무슨 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YTN 계열사에 가서 그 학교를 홍보하는 보도를 20여 차례를 합니다. 사적으로. 네, 이분은 뭐든지 사유화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시죠. 이분은 민원사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식당도 뭐 있지 않았어요? 그 누님이 또 누님이 나오니까 누님이 대구 어딘가에서 대구가 경북 어딘가에 식당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 시대의 참맛집으로 이렇게 그 YTN 자회사 YTN 디지털 센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때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유일이 뭐라고 진짜 맛있어서 그랬다. 이 시대의 참맛집. 누나. 이건 진짜 맛있는 집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진실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애초부터 이분은 그 사실 그런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그 기구의 수장으로 가서는 안 되는 양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양반이 갔다는 거는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간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뭐 지금 민원 사주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뭐 때려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그걸 가짜 뉴스화해서 정권의 저기 좀 비판적인 언론들 같이 다 때려잡고 하는 건데 그냥 이런 게 주구 아닙니까? 주구. 이게 이념이나 가치로 이렇게 뭉쳐진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히 이익과 어떠한 네.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이는 것 같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산 유일임 입성 검열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8월에 취임한 이후에 방심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심플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아 김유진 위원님 네, 아니라? 당신이요. 위원님께서 네. 네. 김유진 의원님께서 해주셔도 되고요. 심플하게. 지난 8월부터의 과정이 좀 어땠는지. 네. 심플하게라고 네. 하시면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 오자마자 가장 이 먼저... 구성원들이 가장 놀랬던 일은 뭐예요? 이 류일임의 행태 중에? 아 그건
그 소소하게 정말 경악해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뒷담화 수준이라 그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 언론에 공개 안 된 거 제일 재밌는 거 하나만 해주세요. 아, 그 제가 너무 같이 추락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제, 아, 그 제가 같이 추락하는 듣고 왔어.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일단 이제 그 이분이 오시자마자 네. 가짜뉴스를 잡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무리수들을 쓰셨죠. 그래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네. 걸 저희하고 뭐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이 아, 그냥 공개를 하고 회의를 하고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방송 소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네.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팀에서 보낸 문자예요. 네. 오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개소식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 중에 아니 제가 지금 금시초문인데 위원회 이거 회의하다가 이 문자를 받아도 되는 거냐. 네. 이제 그럴 정도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센터 만들고 그리고 그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들은 그냥 가차 없이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유례가 없는 보도에 대한 유례가 없는 이런 대대적인 과징금 제재를 내렸고 네. 제가 한 말씀 이제 그 좀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건 이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저에게 토로를 하는 내용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네. 한 말씀을 전해드리면 사실 방심 있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침을 조금은 겪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좀 통제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 거다. 그거를 이해한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수가 된 쪽은 어느 정도 무리수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들은 이해를 하는데 유일임 위원장은 그 도를 넘어도 너무 넘는다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과거에 보수 정권들이 방심위에 10을 요구한다. 그러면 방심 위원장은 그래도 그 조직의 책임자니까 6이나 7 정도를 들어주고 3에서 4 정도는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막아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유일임 위원장은 말하자면 10을 요구하면 위에서 10을 요구하면 본인이 13, 14를 하거나 요구하기도 전에 알아서 14, 15를 하는 이런 그 지금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로서는 임계점을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민원사주 같은 경우도 이 의혹도 저는 이걸 뭐 용산에서 당신의 가족을 동원하세요 이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그 방심위를 챙겼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이건 누군가가 과잉 충성을 한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심의권도 엄청 많이 늘어갔고 네. 오늘 기자회 뭐 보도 보면 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3개월 만에 공정성 근거로 한 방송 심의가 작년 한 해보다 8배 많아졌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 네. 아주 열심히 민원을 네. 넣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전 심의 사례에 비추어서 제재를 받지 않았던 건들은 사무처에서 각하를 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이제 굉장히 문제 삼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안건으로 다 올리는 지금 분위기가 된 거고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애매한 것은 그냥 무조건 안건으로 올려라. 괜히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싸우든 어쨌든 위원들끼리 해결할 테니 그냥 네. 안건을 올리시라 이런 의사를 좀 종종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징계도 뭐 과징금과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 제재가 지난해 상반기에 5건에 불과했는데 류 위원장이 취임한 하반기에 36건을 기록했다. 그거 비교할 수 없죠. 네. 보니까 방심위 직원분들이 집단 반발하고 양심적 고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부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심의 뭐 이게 건의안이 왔을 때 다 하나하나씩 또 해야 되는 또 부분은 있는가 보네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이 돼 있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정권에서 어떠한 입장이 있을 때라도 그래도 독립적인 어떤 프로세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 방심이 직원분들의 프라이드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기와 달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정부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잊게 만들고 이렇게 다시 창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 이것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심이 직원분들께 힘드시더라도 네. 응원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민간 독립기구라도 이렇게 다 같이 뭔가 문제 제기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대단한 거고 상황이 또 그만큼 엄청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아,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내부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잘 모르실 텐데 방심이 노동조합은 언론 노조에 소속돼 있거든요. 언론사는 아니지만 같이 방송 통신 이 분야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으니까 방심이 직원들은 본인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유일임 씨가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과잉 충성을 했는지 사실 유일임 청부민원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이 표를 보면은 훨씬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청부 민원 의혹이 있는데 자 과징금 처분 민원이 총 그래프로 보시면은 165건 중에 가족 및 지인이 60건, 연관 의심단체가 35건, 총 63%에 달하는 네. 게 이 류일임 위원장과 관련된 가족과 단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민원 사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뒤에도 보이겠지만 뭐 오타도 똑같고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빼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청구 민원의 시점이나 방식도 굉장히 똑같은 게 많아요. 보면은 진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미디어 연대 박모 씨의 민원을 보면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블라블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 저게 물음표 오타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을 대체로 일치된 문구로 사용했다. 이것도 보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사례 1과 사례 2를 나눠서 보시면은 누군가가 자료를 좀 만들어갖고 네.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냥 일반의 어떤 민원들이 들어가면 방심위가 모두 다 받아서 이렇게 심의를 다 들어가게 되겠나요? 그렇죠.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 다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너무 얼토당토하는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아무 문제가 없는 방송인데 민원 내용 자체가 틀린 사실관계가 틀렸다던가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과거에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문제없음 결정이 뭐 났다던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다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처에서 모니터를 따로 이제 꾸려서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심의 규정 위반으로 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간접 광고라든지 뭐 등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해서 또 안건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 이 두 가지 경로입니다. 민원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무처가 전문 모니터를 통해서 하거나. 근데 지금 네. 보면 지금 뉴스타파 저희 아까 CG에도 좀 나왔는데 인용해서 미디어 연대 박모 씨 민원 중에 보면 네. 지금 이제 그 저번 그 뉴스타파 그 김한배 보도 관련해서 공정성이나 이제 객관성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 민원으로 제기가 됐고 이걸 다루고 이제 과징금 부과까지 사실 이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는 게 사실 이건 주관적인 게 되게 결여된 민원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올라오는 족족 이게 위원회에서 의제화 시키는 문제인지 민원인이 조항을 그 주장한다고 해서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서 민원인은 예를 들어서 뭐
공정성 위반이라고 올렸으나 검토를 해보니 이것은 유사 사례에 비추어 공정성으로 심의하기는 부적절하면 다른 조항에 해당되면 다른 조항으로 올리고 그렇게 올라와도 또 위원들이 이 조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조항을 적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항 자체는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주장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는 이게 왜 이랬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뭐 아들, 동생, 뭐 잘 몰라서요. 동서, 조카. 잘 몰라서. 왜냐하면 네. 이 시민은 네. 방송사당 한 사람씩만 민원을 넣어도 민원할 수 있을까 심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분위기에 민원이 많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네요. 9월 6일 날 특정 시간대에 네. 이 아드님 분께서는 오후 12시 7분에 MBC 관해서 민원 제기하고 1분 뒤에는 KBS 1, 또 1분 뒤에는 JTBC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한 명이 민원을 넣어도 시민은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팁을 주시면 불필요한 지금 민원을 쏟아서 넣어서 오히려 눈에 띄게 되는 네. 거죠. 예를 들면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네. 돌림자이고 성도 네. 희귀한 이제 유시고 네. 하기 때문에 눈에 확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불필요한 일을 그렇네. 한 거고 네.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오타까지도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니까요. 자, 키워드 4로 넘어가 보면은 청부 민원이 가져온 결과는 결국에 지난 11월 이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최고수의 징계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KBS에는 3천만 원, YT에 2천만 원, JTBC 3천만 원, MBC에는 뉴스데스크 PD 수첩 따로따로 해가지고 4,500, 1,500 이렇게 징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렇게 과징금을 방송국에 부과하면은 각 방송사에서는 어떤 영향과 리스크가 있는 걸까? 실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방송사들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제어가 심사를 받거든요. 이때 감점 요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650점이란 거의 밑으로 가면 뭐 조건부 제어가든 다시 뭐 제어가 거부 등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점수라는 게 되게 조금 한 차이로 통과하냐 마냐 이렇게 돼요. 네. 점수들이 되게 세분화돼 있어서. 근데 이렇게 크게 중징계 받아서 감점을 받으면 제허가 심사에서 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네. 네. 과징금 금액 자체 문제는 절대 아니죠. 네. 과징금도 뭐 크죠. 네. 4,500만 원 센 거는 1,500만 6,000만 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도 아니지만, 네. 네, 심사에서.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는 게 네. 이거 매우 지금 수를 잘못 둔 것 같아요. 유일임이. 왜죠? 뭐냐면 KBS 같은 경우가 그 박민 사장 체제 들어오면서. 첫날 취임하고 바로 그때 4대 저기 오보에 대한 국민 사과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뉴스타파 보도가 들어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요건이 사실상 KBS로 지금 과징금을 부과받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MBC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그 방통위로부터 요거 이제 고지대상 시행하는 거, 그 과태료 고지서 이게 송부를 받았어요. KBS가. 네. 박민의 KBS가 받은 상태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요 고지 자체를 좀 집행정지 해달라. 그걸 제기를 했고 이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KBS가 제기를 했고 그걸 받았고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재심이라는 것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재심 결정을 언제 어떻게 내려줄지는 모르겠으나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만약에 재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KBS가? 그렇죠. 네. 행정소송을 당연히 가야죠. 사장이. 이제 행정소송을 가지 않으면 배임의 여부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현재 박민혜 사장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외통수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박민은 사실 이 과징금 부과받고 본인이 그 결산 때였나요? 청문회 때였나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이 지금 그 뉴스타파 보도권과 관련해서 네. 과징금을 방심위가 그때 이제 부과를 한다는 게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너는 KBS 사장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 했을 때 자기는 재심 안 하겠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바꿨죠. 마음을 바꿔 먹은 거예요. 전략적 판단을 했겠죠. 아 이게
배임. 안 하는 게 배임이 될 수 있구나. 네. 근데 결국 이 수순을 따라가다 보면 저는 KBS 입장에서는 적어도 박민한테는 이게 아마 저기 화살이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외통수다. 근데 이게 제일 심해도 방통 심의가 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유인임 씨가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심의를? 재심은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방송, YTN도 지금 준비 네. 중인 거고. 네. 네. MBC도 당연히 지금 예, 재심 신청을 했고 집행정지 재심 전에 집행은 정지된 걸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네. 그 말씀하셨듯이 재심과도 똑같이 방통 심의의 그 위원들이 재심을 할 테니까 결과가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죠. 이게 종결된 사건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1위 남아님께서 이 방송 너무 좋다, 내용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지만 너무 너무 좋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기를 혹시 자신감 있게. 네. 5분밖에 안 되시진 않았나. 어쨌든 1위 남아님 환영합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로 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반하장 6시간 압수수색입니다. 청부 민원의 의혹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류일인 본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기사가 가장 어이가 없었어요. 경찰은 적반하장식으로 제보자 색출을 위한 방심위 위원분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죠. 그렇죠. 이게 지난주인가요? 아니 엊그제 엊그제죠. 엊그제. 예, 이번 주입니다. 이거는 아 근데 제가 요거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게 2014년 11월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4년이요? 2010년 전에 네. 정윤회 문건이라고 네. 세계일보에서 네. 정윤회 문건을 폭로했어요. 네. 정윤회 씨가 최순실의 전 남편입니다. 네. 그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에 있던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국정농단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가 됐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어떻게 덮었냐면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 그 문건을 유출한 놈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뭐 박관찬 씨나 뭐 조응천 현 의원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문제를 기밀 유출 같은 걸로 덮는 게 요번에 방심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은 유일임 씨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청부했고 그로 인해서 엉뚱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뭐 방송사들이 제재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느냐 이걸로 지금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이게 네. 이게 웃긴 게 지난 10일에 조선일보에서 단독기사가 나와요. 이 단독기사 내용이 그겁니다. MBC랑 뉴스타파로 방심이 내부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서 바로 경찰이 압수수색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진짜 이거는 이 청부 민원이 맞는지부터 일단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정황들이 뭐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네. 증거로 해서 증빙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뜨거워서 더 정보 유출로 가겠죠. 근데 네. 이거 사실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이거 자체가 아닌가 싶어요. 불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네. 왜냐면 제보자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거 상관없이 이제 네. 이런 내부 뭐 비밀을 유출했다고 하는 합의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럼 처벌하겠다는 불법적인... 의도보다는 겁주기인 거예요? 처벌도 하겠죠. 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결받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일단 특성이 뭐냐면 발화자를 내용과 상관없이 발화자를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게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발화자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이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네. 너 말을 했지 너 잘못한 거야 해서 바로 이제 발화자를 처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후에 또 발화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잘못을 먼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잘못을 어떤 게 잘못된 거지? 아니 민원 사주를 안 하면 되잖아. 방금 천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발화 원인을 엄청 2년 동안 제공해놓고 발화한 사람이 탓하면 어떡합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이제 방심위원장이 못 되시는 아 그런 거죠. 이게 이 정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떻게든 보호받아야 되고 아 이게 개인정보 유출로 이렇게 엎어치는 게 이게 진짜 나쁜 기술인데 2014년 얘기를 또 하면 그때 정윤의 문건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주곡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그걸 정신 차렸으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 안 맞았을 겁니다. 이번 지금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짓 하고 있고요. 네. 아마 말로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류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최소한 네.
그 자기가 만약에 사주를 안 했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자기의 아들 무슨 조카 뭐 동서 뭐 동생 이런 사람들이 민원 사주를 해서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유감이든 그러나 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가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안 하고 아예 뭐 민원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눈치고 지금 경찰 수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네. 그 저도 왜 저렇게 변명조차 네. 안 할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변명을 하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변명이 안 될 거다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거죠. 저도 그 위원을 하면서 저와 친한 뭐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저의 가족과 친인척들 제가 위원됐다고 했을 때 뭐 아 그러냐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도 네. 방통위하고 방심위를 구분 못 하세요. 여전히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 제 친구들도 네. 방통위 기사 나면 네. 저한테 네. 너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네. 미디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알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 정도의 저는 상식을 갖고 맞아요. 계신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민원의 양식에 맞추어서 저렇게 수많은 지인들이 넣었다. 이거 상식적으로 나는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정말 반론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그 개인 정보 공개로 문제를 삼아 버리면 앞으로 모든 위원은 자기가 심의하고 싶은 거 그냥 지인들한테 다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뉴이림 위원장 좀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 단체로 넣는 조사하는 거예요. 제보자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다라, 저기 민원인에 대해서 네. 언급조차 할 수 없다라는 이 관리를 만들어 버리면 이제 모든 위원은 자기가 찍어서 그 마치 인지 수사하듯이 네. 네. 나는 거죠. 저 보도 문제 삼고 싶어. 그러면 집에 가서 뭐 자기 네. 와이프한테 넣어라 해라 친구한테 좀 네. 해줘라 그리고 네. 문구는 내가 만들어줄게 네. 이렇게 해도 공익신고 못하는 거예요. 유림 위원장이 그 말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웃겨가지고 네. 소방서장의 가족이 불난 걸 보고 그럼 신고를 안 하고 이거는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을 치는 거예요. 불을 치는 거 가족들이 불을 치는 거라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다 위원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저 사례에서 나오는데 네. 변명을 하게 되면 이제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네. 넘어갑니다. 방심이 파국 주범이죠. 류이림을 수사하라. 지금 언론 노조를 비롯한 민원연 등 언론 노동 단체들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기자회견 현장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과 언론 노조의 기자회견 및 입장문이었습니다. 저기서 뭐 어떻게 또 소리 지르고 오셨습니까? 대표님도 계시고. 그때 비가 많이 왔었는데. 네. 우산을 쓰셨네요. 다행히. 네. 네. 그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저기에. 네. 일단 언론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근데 이제 유리희림 위원장이 또 그게 다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때 방심이 노조위원장도 나오셨어요. 이제 그분의 이제 발언을 직접 듣고 싶어서 또 네. 나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때 혹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요약해 주실 분 그때 다 가셨다고 들었는데 내부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되게 사실 비가 오는데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네.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떨렸다. 내용을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되게 진정성 있는 호소였다. 근데 오늘은 저는 못 갔고 어제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제 항의 네. 기자회견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론노조 위원장, 뭐 시민단체, 그다음에 방심위 지부 위원장도 와서 어쨌든 네. 이게 신고자를 이런 식으로 색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어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자체의 기본을 좀 흔드는 네. 행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다. 그러니까 도둑 잡아라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신고한 사람을 지금 먼저 잡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아야 될 건 유일임이지 네. 방심위 직원들이 아니다. 아 그날 네.
위원장께서 출근을 안 하셨죠. 아 그래요? 네, 기자회견하는 날 아예 이제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을 걸 좀 걱정하셔서 그런지 유림 위원장께서 아예 출근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 이후에 뭔가 반론을 제대로 기자들 따기 위해서 뭔가 지키고 있어도 거의 접촉을 피하면서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유림 위원장의 평가는 거의 탄핵 수준인데 국회에서 유림 위원장의 탄핵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탄핵 대상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민간의 독립. 그냥 버티고 있으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촉시킬 수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뭐 거의 신복보다 지금 14, 15 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9시에 보니까 한 20분 정도가 더 들어있어요. 아, 네. 아직도 9시에 시작하는 걸로 아시는 네. 분들이. 저희가 시즌3는 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8시에 시작합니다. 보니까 MBC 뉴스랑 네. 시간이 겹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8시에. 근데 네. 저희가 9시에 할 때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얻은 분이 많습니다. 뉴스에서 그 경쟁 프로그램인가요? 근데 저는 약간 네. 그 이 류림도 류림이지만 이 방통 심의가 이 공정성 관련해서 심의를 이렇게 막 무더기로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단체 어떤 인적 구성이어야 이게 심의도 심의의 결과를 방송사 네. 입장에서 뭐 수긍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인적 구조는 너무 정치적인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공정성이란 거에 심의를 맡길 수가 있나.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MBC의 불공정 방송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부에 일부 남아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때 당시 적폐 중에 대표적인 사장이었던 김장겸 이런 사장이 네. 가짜뉴스 무슨 위원장 하면서 그걸 또 뭐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얘기하고 방심의 안에는 또 그때 당시 적폐 사장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정성 심의를 한다는 게 지금 이제 저 우리 김준진 위원님도 오늘 저기 나와주셨지만 이게 이제 4대 원래 이제 6명, 3명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기구에서 4대 1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4대 1이 돼버린 거고 이게 저는 사실 숫자의 문제도 어찌됐건 뭐 또 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소수가 그 안에서 또 저항할 수 있는 건 그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저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몫으로 두 명을 지금 다시 이제 지명을 해버리면 6대 1까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건 4대 3과 6대 1이라는 건 완전히 또 다른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도 위림의 일방적인 저렇게 폭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또 6대 1의 구조로 간다는 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4대 1, 6대 1 구조되면 거의 완전 기울어진 심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보실 때는? 제 생각에는 네. 6대 1을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의장으로 네. 의장 몫으로 추천된 이제 야당 몫이죠. 사실상 네. 민주당 몫이 되는 것인데 추천을 두 분을 이미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네. 그동안은 위촉을 안 했어요. 네. 위촉을 안 하고 4대 3으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저와 다른 위원 두 분을 자르고 대통령 추천목 두 명을 바로 내일이라도 위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소위를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네. 다섯 명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당만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윤성호 의원 한 분 나오셨는데 예. 이분이 이미 소위 두 개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고 소위와 방송 소위를 다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민주당 추천목,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민주당 몫을 같이 추천, 위촉을 해서 6대 3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숫자로만 맞추는 것이 뭐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 명분이 된다는 거고요. 정상화라는 명분을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업무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워낙 그 첨예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그 안건들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하다가 중요한 안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지나갈 수도 있고, 네. 네, 많은 것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저기 명예 회복을 위한 저기 법적 다툼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계신 게? 네네네.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알겠습니다. 이 뉴이림 민원 사주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죠. 수사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엊그제처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류인림에 대한 수사부터 했어야 맞는데 의지가 아주 약하다. 당신이 압수수색부터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시즌 3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교수님 네. 한 줄 평이라도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별로 역할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역할은 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한 줄 평 지금 심각하네요. 네, 오늘 어쨌든 우리 민원 사주 주제로 네. 이야기한 건 아니죠. 어쨌든 방심위에 대한 문제점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 또 새로운 이야기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지금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제도 속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성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아마 심의 제도가 이제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공정성이 새로운 개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인정하는 공정성만 이제 공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네. 이게 무서운 게 이제 일반적인 공정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네. 시대가 아닐까 싶어서 그게 제일 두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오늘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유명한 있죠? 말은 아닌데 네. 강자의 권리는 이제 권리가 아니다. 반항과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동안만 권리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만 이해 못한 거 아니죠? 우리 MBC님께서 해서 다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죠. 강자의 권리는 이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는 순간 더 이상 이제 권리를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인데 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무도한 일들을 워낙 많이 겪고 있어서 더 그런데요. 방심위 문제도 그렇고요. 네. 민원사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거의 패턴화됐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로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네.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언론 아사를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유지 위원님 오늘 사실 출연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출연 소감 궁금합니다. 또 시민분들이나 언론인들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는 제가 해촉된 것에 대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타격이 1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늘 준비하고 있었고 네. 뭐 언제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저 해촉 건의안 하려고 회의 소집했을 때 주변에 뭐 직원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해촉 겁만 주고 해촉 못 시킬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네. 아니에요. 해촉 시킬 거예요. 아직도 이 정권을 모르세요. 그러고는 그 전날 이미 입장문을 다 준비를 해서 네. 해촉 건의 결의안 통과되자마자 기자분들한테 다 뿌렸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촉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렇게 타격이 없는데 하나 이제 딱 걱정되는 것은 제가 좀 안에서 그래도 좀 싸워야 되는데 더 그거를 못하고 나오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다는 거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위원장님들 다 나오셔서 노조 활동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심위 노조가 저 정도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네. 분명히 공익제보자 색출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색출해서 굉장한 탄압을 가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 연대 투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심위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방송사들이 직접적으로 다 타격을 입으실 거예요. 이미 타격 입고 예, 있죠. 그래서 그 저는 방송사 다른 방송사 노조들의 연대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그동안 잘 모르셨겠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 좀 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그 직접적인 응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응원이요. 아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누가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해봐요. 아는 시, 아시는 분이 좀 얘기해줘봐요. 직접적인 응원이 전 좋아요. 제가 뭐, 역할이 없었다고 얘기해보세요.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연대란 말씀 주셨는데요. 이 연대란 말을 이제 영어로 보면 솔리데리티인데 이게 어원이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아, 공동 책임. 네. 뭐냐면 이게 저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 응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제 질문은 그거거든요. 갑자기 왜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시는 거죠? 주변이 말씀하시는 거 모르시는 거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아니 제가 또 이러저런 방법을 제안하면 네. 사주를 했다 네. 뭐 이렇게 선동을 한다 이렇게 또 할 것 같아 그러기엔 실시간이 미비해서 사주를 하기에는 뭐 이렇게 뭐 게시판에 응원글이나 뭐 이런 뭐 하다못해 예, 댓글이라도 네. 적극적으로 달아주시고 아니 뭐 후원금 같은 것도 낼 수 있나요? 노조에 뭐 그런 거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 방법을 전혀 몰라가지고 네. 방심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방심위 노조가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걸 네.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걸 오늘 배우셨네요. 오늘 그러면. 아주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여튼 정말 큰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맞아요. 파이팅 하십시오. 네. 그래도 함께 하여튼 어느 분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네. 오늘 뭐 올라놨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네, 네. 뭐 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YT에 와주라 시민 주주운동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민원 네. 사주가 아니라 아, 네. 주식 사주라 아. 네 주식 사주라 지금 지난주에 고한석 본부장님 재밌고 유익한 방송 고한석 지부장님 존재감이 대단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메일도 왔다고 합니다 네. 그게 연대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시민이 언론의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방심위 노조분들께도 우리가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요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